선한청지기교회 주방이 오랜만에 북적북적합니다. 선한청지기교회 실버사역부와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음력설을 맞아 우리 선한열매 초원과 80세 이상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만두와 떡국을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재료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한청지기교회 실버사역부 부장님이신 백성열 집사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실버사역부를 맡고 있는 백성열 집사입니다. 올 설에 실버사역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떡만두국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신여분들과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포장이 끝나고 권사님과 목회자들이 배달을 나가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손길이 닿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위로가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식사도 외로운 자리에 있는 우리 선한 열매 어르신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같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과 정성을 가득 안고 떠나볼까요? 첫 번째 집인 조기자 조윤봉 어르신 댁에 도착한 송병주 목사님께서 선물들을 챙기십니다. 송병주 목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기자 권사님, 조윤봉 아버님,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와서 또 새해 좋은 날 우리가 꿈꾸고 또 웃고 밝을 날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 선물을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뻐하시며 손을 흔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뒤로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자식들 밥 챙겨주시고 또 떡국 챙겨주시던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 명절 또 팬데믹 지금 겪으면서 시장 나가기도 그렇고 참 따뜻한 밥 한 끼 우리가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번. 두 번째 장소는 현정숙 권사님 댁입니다. 권사님 이거 좋아하시나 모르겠긴 한데 권사님께서 행복해 하시며 송 목사님을 안겨주십니다. 맛있는 한 끼 해드시라고요. 우리는 잠시 왔다 갑니다. 정말 이 한 해 2021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웃을 날들 더 많게 해주시고 행복한 미소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마음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다음 장소는 박상구 장로님 댁입니다. 갑니다. 송 목사님의 발걸음 속에 행복이 묻어납니다. 아이고. 아니, 지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장로님. 이거는 손만두. 아우 세상에. 냉동만두 보세요. 아우, 빨리 드세요. 네. 새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위로가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예배하던 일상을 잃어버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구정 설날을 맞아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교회에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되고 교회의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니 작은 식사지만 기쁨이 넘치는 식탁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하셔야 하고요. 다시 뵐 때까지 아프지 마시고요. 행복하고 기쁜 식사 되세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한정지기교회 송병주 목사 올립니다.